쇼챔과 아티스트의 본업 모먼트 퍼스널 컬러 쇼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지금부터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쇼챔 무대 비하인드 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팬들의 댓글을 보면서 얘기 나누어 볼게요. 먼저 네. 빌런즈 걸의 댓글입니다. 최강 보컬 주현이가 온 얼굴로 표현해주는 액티지 감성에 빠져서 못 나오는 중. 아, 그렇구나. 같이 영상을 볼까요? 네. 좋아요. 영상이. 아이고, 표정이. 아, 주현 씨 노래뿐만 아니라 표정도 약간 무대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담아내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또 이제 저희 지난 앨범의 타이틀곡은 무대에서 카리스마나 또 강한 모습을 표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번 곡은 또 내면에 숨기고 싶은 또 아픔이나 여린 마음 이런 걸 또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저희 무대를 보고 이런 감정에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말티온의 댓글을 볼까요? 가온이 직캠에서 건일이를 계속 보고 웃다가 어떤 상황인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계속 웃었대요. 많이 웃었지. 뭘까? 같이 영상 봐볼까요? 좋습니다. 아, 이때? 아, 이때 알죠. 그치, 그치. 아, 행복해 보인다, 진짜. 아. 어이구야. 오, 아니, 가온이 형. 네. 건희 씨가 정말 스윗하게 바라보고 웃던데요. 네, 네. 두 분, 저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무대를 할때 약간 좀 긴장되거나 좀 지친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런데 이제 건희 형을 보고 약간 웃긴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건희 형은 힘을 좀 얻어가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무대를 신나게 하고 싶은데 가끔 긴장하거나 아니면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즐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하. 저럴 때마다 가온이가 뒤돌아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어주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힘이 되시. 마지막으로 떼창의 여왕의 댓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명씩 보이는 멤버들 비처럼 떨어지는 특효 떼창까지 드라마의 한 장면인 줄. 영상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야, 예쁘다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좋다. 이쁘다.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요. 아, 형진이 귀엽다. 이야, 이쁘다. 이야, 멋지네. 저희 노래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죠. 오드 씨, 오늘도 지난주 못지않은 드라마 같은 무대를 준비하셨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또 오늘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아, 맞죠.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저희를 품 안에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노래를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고요. 또 제가 엔딩 요정을 하게 됐는데 제목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같은 그런 엔딩 여정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의 수록곡인 꿈을 꾸는 소녀라는 무대를 준비했는데 꿈을 꾸는 모든 분들께 바치는 그런 노래를 마음으로 그런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역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퍼스널 컬러는 쇼챔. 잠시 후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판타지 보이즈와 이진혁 씨를 만나러 다 함께 고고고.